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어떤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요즘엔 마스크를 평상시에도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감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기회 되실 때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주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피루스의 가족 여러분들은 늘 건강에 주의해주세요.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파피루스가 읽어줄까 하고 기대가 많으시죠?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현대소설을 한 편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은 2020년 10월에 한국소설이라는 소설 전문지에 발표된 김현용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소매치기 할머니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죠? 소매치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할머니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소매치기와 할머니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내용도 들어보시면 무척 재미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작품의 저자인 김현용 작가는 한맹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중편집 주약소동, 사랑의 행로, 중편 증오가 감동을 만날 때, 단편소설 전주아가씨, 고마운 고양이 외 다수의 작품을 쓰신 작가입니다. 자, 그럼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매치기 할머니 김현용.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으로 오르는 중턱 주택가. 오래된 주택의 반 지하방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두 노파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쉬었으니 우리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 출장 가자. 언니, 이제 난 못해. 난 그 짓 안 할래. 나랑 나갈 생각하지 마. 넌 바람만 잡아주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함께 나가자. 나 끌어들이지 마. 언니도 그만 끝내라고. 우리가 지금 몇 살이유? 72살이다. 왜? 이래 보여도 내 손 아직 무뎌지지 않았어. 내 머리는 지금도 빨리 돌아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6살 아래인 나도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데 언니 나이에 말이 되느냐고. 너 내 실력을 아직도 모르니? 어저께도 감쪽같이 한탕 해치웠어. 동대문 시장에서 말이야. 빈 지갑뿐이라 실망했지만 내 솜씨에 나도 감탄했단다. 나 오늘은 정말 나가기 싫어. 그러니 언니도 쉬라고. 우리 처지에 쉬는 게 더 고역이야.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다 간 것 같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재미로 사니? 서방이 있니? 자식이 있니? 재산이 있니? 또 신세 타령 나온다. 자업자득이지 뭘 그래? 그 숱한 세월 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유? 하긴 남에게 못할 짓 많이 했지. 감옥에 들어가길 밥 먹듯 하고 일본에도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 남의 재산을 뺏었으니 내 신세가 일이 됐어도 할 말이 없다. 대단해. 소매치기 전과 37범, 일본 원정 50회라. 이 계통에선 기록일 듯. 그러는 너도 이 계통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아니니? 에게에게. 언니에다 대면
난 새발의 피 아닌감뇨? 난 말이다. 큰 돈을 만져도 봤다만 손에 그대로 남지 않더라. 꼭 모래 쥔 손 물에 담근 것 같았어. 하지만 넌 해프지 않았잖니. 아마 세상 뜰 때까지 견딜 만큼은 모아두었겠구나. 영감은 먼저 갔지만 자식은 멀쩡히 있으니 그리로 가도 되고. 암, 난 모아놓은 것이 조금은 있어. 하지만 생각보단 적어. 요즘 세상에 자식에게 빌붙어 사는 늙은이들이 어디 있어유? 그저 어찌어찌 살다 죽어야지. 넌 꿍쳐둔 것이 있으니 몸살이는 거지? 나는 무일푼이야. 그러니 이 짓을 안 하면 내일부턴 굶어야 해. 하긴 그것도 그거지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 중독이야, 중독. 그러니 감옥을 내 집 드나들 듯 해도 못 고치지. 난 꿈자리도 뒤숭숭해서 안 되겠슈. 오늘만은 날 데리고 나갈 생각 마셔. 나 혼자 터는 것은 안 되겠고 오늘은 집어오는데 눈을 돌려야 할까 보다. 행운을 빌겠소. 큰 것 가지고 와요. 나는 하루 종일 잠이나 쉴 것짜리다. 조윤자는 명동 성당 구내로 들어갔다. 그곳의 작은 공간에도 가을은 한뼘 다가와 있었다. 띄엄띄엄 보이는 나무들이 힘없어 보인다. 결혼식 철에다 토요일이다. 성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접수대에서는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있다. 조노파는 떨어져서 사람들 움직임을 살펴본다. 한 젊은 여성이 접수대에 들렀다가 그녀 가까이 와서 서성거린다. 시계를 본다.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같은 또래의 아가씨가 입구에 나타나자 그리로 간다. 둘은 매우 반가운지 서로 얼싸안는다. 막 들어온 아가씨가 축의금을 내고 둘은 먼저 서 있던 자리로 와서 이야기를 나눈다. 노파의 귀에 말소리가 들린다. 우리 그이와 롯데백화점에 들르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 여기 함께 온 거야? 아니, 바쁘대서 헤어지고 나만 왔어. 백화점에 들른 걸 보니 약혼 예물 산 거 아니야? 응, 맞아. 자기네는 형식을 차리는 집이라고 굳이 사자는 거야. 뭘 샀어? 비싼 걸 샀을 것 같다. 그가 내게 줄 반지하고 내가 줄 시계를 골랐어. 너무 비싸 보이는데도 그냥 사지 뭐니? 너 돈 많이 썼겠구나. 아냐. 그가 네모까지도 지불했어. 너무 미안한 것 있지. 하객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중에 온 아가씨가 말한다. 식이 곧 시작되겠다. 들어가자. 나 너한테 미안한 얘긴데 나 그냥 가야겠어. 오늘 납품 끝날이라 사무실에 가봐야 해. 주말이지만 정상 출근이야. 성당 결혼식은 시간이 너무 길잖니? 알았어. 그래도 점심은 어차피 먹어야 하잖니. 저기 피로연 식당이 있다. 식권 받았지? 요즘 식사만 하고 가는 하객도 많아. 그럼 난 식사만 하고 갈게. 아니야. 나도 함께 가서 식사할게. 둘은 식당으로 향한다. 나중원 아가씨는 손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다. 좋은 오빠는 그들 뒤를 따라간다. 식당 홀의 자리가 벌써 반은 차 있다. 식에 참석하러 왔는지 먹으러 왔는지 아까 그 두 여성이 홀 한쪽 중간에 자리 잡는 것이 보인다. 좋은 오빠는 거기 뒷자리에 가서 살짝 앉으며 두 사람의 동태를 주시했다. 한 테이블에 네 명씩 앉는 테이블이 두 개씩 붙어 있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하객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고 있다. 뷔페 식당이라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한 아가씨가 눈짓하면서 일어나자 나중 아가씨도 뒤따라 일어났다. 그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무심코 앉았던 자리에 놓았다. 조윤자 노파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잘 해낼까? 압박감이 밀려온다. 핸드백에 눈을 꽂는다. 둘은 저만치서 서로 떨어져 음식을 고른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그녀를 주시하지 않는다. 핸드백이 놓인 의자 옆자리에 슬쩍 가서 앉아 또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입구가 크게 벌어진 그녀의 숄더백을 테이블 아래 놓는다. 핸드백을 집어 테이블 밑으로 숨기더니 얼른 자신의 숄더백에 집어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입구로 나간다. 식당 입구의 식권 접수 직원은 들어오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 나가는 손님에게 눈길을 둘 여유가 없다. 무사 통과다. 해냈다. 한탕 성공. 이 기분. 한시 바삐 떠나야 한다. 그녀는 불이 나게 명동 성당을 뒤로 하고 붐비는 인파에 파묻혔다. 조금 가다가 식당과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갑자기 시장길을 느꼈다. 곰탕집이 보인다. 들어갔다. 바깥쪽 의자에 앉고 숄더백을 벽쪽 의자에 놓았다. 안 보이게 하고 싶었다. 곰탕 하나 줘요. 라고 나직하게 주문한다. 숄더백을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졌었다. 뻔히 그 속에 물건이 들어있을 줄 알면서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보고 싶어 조미수시지만 참았다. 먼저 온 아가씨가 음식 담은 접시를 가지고 자리에 와 김밥 하나를 입에 넣었다. 나중 아가씨가 그녀의 건너편에 접시를 놓고 자리에 앉으려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린다. 친구의 당황하는 표정에 그녀는 음식을 입에 물고는 의아하게 물었다. 성혜야, 왜 그래? 영수가 큰일 났어. 내 핸드백이 없어졌어. 응? 말도 안 돼. 찾아봐. 어디 놨는데? 성혜가 자기 옆자리를 가리킨다. 분명 여기 놨어. 그런데 없어졌어. 영숙도 이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과 붙어있는 다른 테이블의 하객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누가 다녀가는 것 보셨나요? 거기 앉아있는 네 명이 일시 둘을 바라본다.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린 얘기에 정신이 팔려 옆에 눈길을 돌릴 새가 없었어요. 그들 중 한 젊은 여자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끼어든다. 할머니 같은 분이 옆에 와 앉았다가 바로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누가 그 자리로 와서 물건을 들고 간 것이 분명해졌다. 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언뜻 보기에 회색 계통으로 느껴지는데 눈여겨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네요. 성혜는 입구의 직원에게 빨리 다가갔다. 회색 옷 입은 할머니가 나가는 거 보셨나요?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핸드백이 없네요. 자리에 놓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뜸했는데. 식당 홀에 CCTV가 있나요? 논의 중입니다만 아직은.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서 살펴봤다. 너무나도 막연했다.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에서 김경찬 경사는 컴퓨터 자판과 김성애를 번갈아 바라본다. 도난 신고를 받고 있다. 핸드백에 들어있는 물건이 약혼 반지와 시계라고요? 무슨 반지, 무슨 시계죠?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예, 1캐럿 다이아 반지와 롤렉스 시계인데 모두 꽤 값이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샀어요?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요. 그녀는 손수건을 눈 주위에 대었다. 김경사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이 어쩐지 짠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누이 동생 또래로 보였다.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린 곧 약혼식을 해요. 함께 보석상에 가서 약혼 선물을 골랐어요. 그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은 제게 맡겼어요. 내 핸드백이 놓고 명동성당의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만. 김경사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회색 옷을 입었다는 할머니가 범인일 듯한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없었나요? 힐끗이라도. 전혀 없어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는 사이에 그만. 직장이 어딘지 물어도 되죠? 김성혜 씨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남자친구는? 남영산업이라는 중소기업에 다녀요. 그이는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고요. 저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우린 사내 커플이에요. 그인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도 그 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김경사는 여자를 더욱 눈여겨봤다. 총각이라면 누구나 사귀고 싶을 여자다. 좋은 만남이네요. 한데 약혼 선물 도난으로 힘드시겠어요? 실은 전 결혼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수건을 눈에다 댄다. 약혼자인 인섭 씨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집은 제 수입으로 살아요. 남동생이 하나고 여동생이 둘이에요. 난 장녀고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알아놓으시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녀서 내가 아직 벌어야 하는데. 남자가 그 정도면 책임질 생각하고 프로포즈 했겠네요. 그러면 됐잖아요. 결혼이 서로 좋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양가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가족은 찬성이지만 그의 집은 달라요. 그의 부모님은 다른 혼처에 마음을 두고 계셨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상대를요. 저랑 결혼을 내켜 하지 않으셨어요. 그이가 강하게 주장해서 겨우겨우 성사되고 있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이에요. 더욱이 약혼 예물을 잃어버려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약혼식은 정확히 언젠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집 형편으론 선물을 다시 사기 어렵고 잃어버렸다고 하기엔 너무 민망하여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그이에게 말하면 다시 사겠지만 그러기에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김경찬 경사는 여자가 안쓰러웠다. 여자의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싶었다. 앞으로 일주일이라. 사건을 해결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디 한번 그 할머니를 찾아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혼식 준비 잘하세요. 형사님 부탁해요. 꼭 좀 도와주세요. 좋은 오빠는 곰탕집을 나오자 곧장 집으로 왔다. 정만자는 점심을 먹고 나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불을 켜지 않아 방 안이 어둠침침하다. 급한 마음으로 숄더백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핸드백이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서두르다 보니 몇 번 시도 끝에 열렸다. 안에는 앙증스럽게 포장한 선물 케이스 크고 작은 것 두 개가 들어있다. 작은 케이스를 열자 방 안에 남아있는 빛이 그 속으로 빨려들 듯 영롱한 다이아 꽃반지가 반짝인다. 큰 것을 열자 시계가 황금색으로 빛난다. 오늘 재수가 꽤 좋은 날이다. 입이 벌어진다. 얼른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어 그녀의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돌렸다. 옷을 갈아입는 사이 만자가 깨어나는지 이불을 들썩인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한 건 했수? 얼굴이 환하네. 재수 좋은 날? 괜찮았어. 나도 낮잠 좀 자자. 두어 시간쯤 뒤 만자는 좋은 오빠를 깨웠다. 웬 잠을 그렇게 자유? 일어나유. 한숨 잘 잤다. 코를 드르렁거리던데요? 만자는 이불을 둘둘 말아 옆으로 밀어놓고 커피 두 잔을 가져다 놓는다. 조윤자는 개 놓은 이불에 기대어 앉아 잔을 입에 가져간다. 저녁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시장을 봐올까? 글씨요. 시장 가는 거 포기다. 우리 뭐 시켜서 먹자. 뭐가 좋니? 족발 어때요? 전단지에 보니 장충동 족발이 있던데. 좋아. 네가 시켜라. 오늘은 내가 쏜다. 윤자는 화장실에 가고 만자는 신이 나서 전화로 주문한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조금 있자. 문 앞에서 배달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만자는 족발이 얹힌 푸짐한 밥상을 윤자 앞에 가져다 놓았다. 조니 워커 남은 것 있지? 만자가 술병과 잔을 가지고 와 따른다. 윤자도 그녀에게 권한다. 두 잔째 마시니 두 노파는 취기가 돈다. 마음속에 가둬뒀던 생각이 말이 되어 튀어나온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 이도 저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다. 만자야, 너 건강할 때 아들네 집에 들어가라. 손자들이 어리지 않니? 그래도 지금은 애들을 봐줄 수 있잖아. 이때 가는 거야. 짐이 돼서는 못 들어가. 글씨, 어찌됐든 난 아들이 있긴 한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유? 가족도 없고 만방에 외톨박이 아닌감? 나? 난 부평초 신세지 뭐. 이리 왔다 저리 가고, 저리 왔다 이리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도쿄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재미있겐 살았어. 서방도 자식도 없이 살면서도 재미? 오랜만에 만난 부모도 다 세상 뜨고 하고 만자가 빈정대듯 말한다. 고아원을 도망쳐 나와 소매치기 왕초에게 붙잡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평생이 다 가버렸어. 그 두목 아저씨, 내게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그도 옛 추억이 됐네. 일생을 후회하는 거유? 남 괴롭히는 것들 잘 되는 거 못 봤다. 숱한 꾼들 편안하게 죽는 거 못 봤어. 언니도 그럴까 겁나유? 오늘 재수가 괜찮은 날인데 왜 가슴에 자꾸 불을 지르니? 그렇단 미안. 그래, 아까 내가 한 말이 맞아. 난 이 세상에 친한 사람이 없어.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나마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알아눕고 죽고 하여 내 주위에서 모두 사라졌어. 사실 너마저 떠나면 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난 언니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할까 보네요? 내 인생, 내 인생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함께만 있니? 어차피 떠날 거면 한시라도 빨리 내 길을 찾아가야지. 그럼 어쩌겠다는 거유? 그 이름난 조윤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난 내일 계속할 수 있어. 그 소매치기 노릇 더 하겠다는 거유? 내 손버릇도 중독인가 봐. 젊을 때부터 난 얼마나 떠나려고 했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돼. 하긴 우린 그래요. 그 짜릿한 스릴이 얼마나 재밌어요. 서방지라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거기다 댈 수 없잖요. 거기에 맞들이면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해도 그 벌은 못 버리는 거 아니요. 돈만 벌려고 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요. 윤자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 한번 소매치기면 영원한 소매치기야. 그리 말하는 것도 몸이 성할 때 할 소리 아니유. 이제 언니 나이면 손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유. 손이 무뎌지고 가끔 떨리기도 하는데 어쩔 셈이유. 정신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더만. 이젠 소매치기 수명이 끝났어요. 그만둬야 해요. 아니, 벌써 그만뒀어야 했지요. 윤자는 주위에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도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마치 비밀인 것처럼. 너에게만 내 마음속을 알려주려 하는데. 만자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의아하여 노려보듯이 바라본다. 난 오히려 감옥이 편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거기 들어앉아 있다가 죽고 싶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들은 어떻게든 거기 안 들어가려 하잖요. 설사, 거기 들어가도 빨리 나오고 싶어 안달복달하는데 거기 있길 원하다니, 참. 생각해봐라. 거기선 밥 먹여주지, 옷 입혀주지,
병나면 약 주지, 죽으면 송장 치러주지, 안 해주는 것이 없잖니? 누가 그렇게 다 해주니? 자식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세상 아니니? 들어앉아 있으면 간술한 놈들이 항상 잘 있는지 살펴도 주고. 아유, 끔찍해라. 징그럽게도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수? 그런 생각 말아유. 아니, 난 너무 외로워. 감옥 안에선 사람 냄새가 나잖니. 거기선 같은 감방 식구들 왕초 노릇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언니는 별종이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한대유? 신세 따분하니 해본 소리다. 내 벌은 못 거칠 것도 같고. 나흘이 지난 후 조윤자는 남대문 경찰서 형사실에서 김경찬 경사 앞에 앉아있다. 아니, 또 왔어요? 소매치기 40년에 38번째 붙잡히고, 참 대단해요. 김 형사도 여기 오래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지 한 4년 됐지? 그러게요. 우리가 못 만난 사이 다른 곳에서 일을 저지르고 다녔더군요. 김 형사는 윤자의 사건 기록을 뒤적였다. 동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도쿄, 오사카, 두루두루 여행 잘하고 다녔네요. 여행은 무슨, 고생만 했어. 오사카에서는 감옥에도 들어갔었네요. 거긴 우리하고 대우가 다르죠? 일본 음식이 내 입에 맞긴 했어. 거기가 더 편하고. 거기 오래 있지. 왜 귀국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거기서 쫓겨났어.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있기가 싫었던 모양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1992년도에서 2004년까지 12년간 50여 차례나 일본을 드나들었군요. 몇 번 붙잡혔겠지만 성공한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재미본 때도 많았어. 일본 사람들 순진해서 감나가는 것 허술하게 갖고 다녀.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싶다 짐작이 가면 내 것이나 다름없었지. 그동안 돈 좀 모아놓았을 듯해요. 거저먹은 돈 해프게 나가는 건 몰라? 식구들과 나눠야지. 장물애비에게 뜯기지. 해프게 쓰지. 나만 하질 않아. 그건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소매치기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고 김경사는 의아스러워했다. 그러더니 기록을 읽고 해답을 찾은 듯했다. 알았어, 알아. 조윤자 씨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서 진짜 부모를 만났네요. 그 다음 아버지 성으로 이름을 바꿨군. 그러고선 이전의 호적은 말소하지 않았군. 이중호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 이름, 저 이름을 대면서 빠져나갔구나. 그랬어. 맞는 말이야. 그때 만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살자고 간청할 때 순종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왜 그때 이 세계에서 발을 빼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워. 이번에 붙잡힌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시장 우범지대엔 어디나 폐쇄회로가 설치된 거 알잖아요. 요즘 소매치기들이 사양길에 들어선 걸 몰라서 한 건 아니지요? 조윤자는 대답 없이 머쓱해서 앉아있다. 김경사는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한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그것을 조윤자가 볼 수 있게 돌렸다. 이것 봐요. 어떤 사람의 핸드백을 스카프로 가리고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이죠? 이 소매치기가 누굽니까? 왜 말 못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그 일에 가담한 한 패가 누군지 말해요. 혼자서 했을 건 아니잖아요. 아냐, 이번엔 혼자서 하다 들통났어. 진짜입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해. 그건 진짜야. 앞으로도 계속 소매치기 할 거예요? 그 짓 안 하려면 깜빵신세 계속 져야 할까 봐. 왜 그런 말을 해요? 나이로 보아 양로원에나 들어갔더라면. 아냐, 어디서든 그 벌은 못 버릴지도 몰라. 이젠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나도 나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깜빵에 살면서 내 육신이 망가져 그 짓을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날 그 속에서 꺼내지 말아줘. 아니, 그 속에서 죽게 해줘. 제발. 지금까지 숱하게 남 울렸죠. 저 세상 가기 두렵지 않아요? 나이로 보아 가까울 것 같은데. 그건 그래. 옳은 말 했어. 난 남을 너무 괴롭혔어. 그 사람들이 원한이 들리는 것 같아 죽을 때도 편히 눈을 못 감을 거야. 저 세상에 가서도 편치 못할 것 같아. 난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그 원한 조금이라도 풀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대기실에서 잠깐 쉬어요. 이따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세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살게요. 관둬. 나 돈 있어. 김경사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스민다. 이런 데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아, 세상 변했어. 경찰까지도. 마음속으로 중얼대며 대기실로 들어갔다. 김성애의 가족이 함께 모여있다. 모두 심각한 얼굴이다. 엄마가 가장 많이 몸이다는 모양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성애야, 외삼촌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변통하기 어렵다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니? 나도 그만 돈은 마련할 수 있어요. 카드로 대출받고 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도 돼요. 돈보다도... 돈보다라니?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인섭신의 단골 보석상에서 그가 직접 고른 거예요. 그 집에 같은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다 해도 그 사실을 그이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구나. 내 사정을 아는 인섭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난 그이에게 선물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해야 하고 그러면 그가 다시 물건값을 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형편을 뻔히 아니까요. 난 그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게다가 그의 집안에도 알려질 거예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신다. 몇 년째 병으로 누워만 있다.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고생한다.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리 꿀리고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버지가 잃은 것 아니잖아요. 제가 칠칠치 못해서 당했으니 제 탓인걸요. 이런 때 아버지가 나서서 척척해주면 내가 마음고생 안 하련만. 인섭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약혼을 연기하자고 할까요? 엄마가 의견을 낸다. 나는 숨기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지금은 모르지만 결혼 생활 중 두고두고 내가 책 잡히고 살지 모른다. 박 서방이 내 동생을 너 일하던 자리에 대신 앉힌다고 했다면서? 한데 내 잃은 물건도 또 사내라고 할 판이니 너무 염치가 없어. 여동생 경혜가 나선다. 서로 사랑하면 뭘 숨기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기고 한 자락 깔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 경의 말이 맞아요. 난 그이에게 솔직히 말하겠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이는 이런 경우에 솔직히 말해주길 더 바랄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 애초부터 우리 것이 아니어서 우릴 떠난 거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안타까우면서도 딸들의 말에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딸들은 진지했다. 경혜가 말했다. 그분 마음이 넓다고 했지요? 너그럽다고. 어디, 언니의 솔직한 말에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궁금해요. 그 사람 됨됨이가 그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언니의 실수를 덮어줄지 꾸짖을지 보고 싶어요. 과연 그 남자는 어떻게 나올까? 김경찬 경사는 조윤자를 형사실로 불러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 소매치기 사건은 CCTV로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했으니 더 말할 여지가 없네요. 할 말 없어. 지금은 별도로 물어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아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요. 뭔데 그래? 지금까지 숱한 사람 눈물 흘리게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죄 조금이나마 갚을 일이 생겼어요. 그럴 마음 있어요? 김경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짐작이 안 됐다. 왜 말을 돌려서 채근하는 걸까? 존오파는 의아한 표정이 됐다. 지난 토요일 명동성당에 갔었지요. 김영사 말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부의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의식하지 못한 마음의 동요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왜 거기에 가? 절대 아니야. 물건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그때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네요. 불쌍한 아가씨예요. 엄마와 누워 지내는 아빠, 그리고 동생 셋이 아가씨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 아가씨를 어떤 청년이 좋아해서 자기 돈으로 아가씨 목까지도 부담하며 마련한 약혼 선물이에요. 시부모 될 사람들이 까다롭다니 아가씨가 선물을 잃은 걸 알면 꼬투리를 잡아 파혼할지도 몰라요. 그 착한 아가씨를 도와줍시다. 난 아니라니까. 그녀의 대답은 힘이 없다. 기어드는 목소리다. 김경사는 민원 형사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육감으로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다. 음량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자신 있는 높은 음성과 자신 없는 잦아드는 소리로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 그 다음은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면 종결이다. 김경사는 자신의 마음에 의견을 실었다. 이 여자 부인하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 이 늙은 여자 마음에 좀 더 파고들어가자. 조윤자는 자신에게 자문했다. 올 때가 온 것인가? 눈치를 보니 저 친구 알고 하는 소리 같긴 하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거기도 감시 TV인가 뭔가 하는 게 있는 건가? 그렇담 이제 정말 손 씻을 때가 됐나 보네. 어디도 감시 안 하는 구석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왜 그런 증거를 안 내미는 거지? 김경사는 집요하게 체근했다. 어서 빨리 실토해요. 자백하면 벌이 줄어요. 말하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할게요. 그동안 많은 사람 울렸죠? 소 판 돈, 집 판 돈, 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당신한테 털린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땅을 치고 온 사람은 또 얼마나 되고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물었다. 아, 내가 변할 시간이 됐는가? 천하 소매치기, 조윤자가 마음을 바꿔? 지금까지 남 위해 좋은 일 한 적 있어요? 없지요? 오랜 소매치기 생활로 닳고 다른 조윤자지만 마음속에 약한 구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젠 늙은 나이 탓인가? 김경사를 바라보던 시선을 어색하게 내리깐다. 그 불쌍한 처녀, 고생고생하면서 가족 건사하다 이제 시집가려는 아가씨입니다. 한번 봐줍시다. 소매치기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단 한 번이라도 천하 소매치기 조윤자도 인간다운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그래, 그 아가씨에게 한번 좋은 일 하자. 그것으로 내 나쁜 짓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방기간이 좀 더 추가되겠지? 이 세상보다도 감방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래, 내가 했다고 말하자.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자. 김경사는 그녀를 지그시 쳐다봤다. 김경사, 내가 그 처녀 도와주리다. 그 물건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우리 집 싱크대 아래 호수 바로 옆에 두었소. 잘 보지 않으면 호스에 가려 잘 안 보일 거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나도 좋은 일 하나 하고 가리다. 잘 생각했어요. 나도 형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김경사, 나 부탁이 있어요. 하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주저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호의적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내가 자백한 것으로 하지 말아요. 난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해.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야. 명동성당 근처 골목길에 고향이라는 다방이 있다. 김성현은 낡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다방문을 열었다. 아는 사람의 눈에 안 띄게 애인 박인섭과 종종 만나던 장소다. 남자는 이미 와 있다. 그의 건너편에 앉았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 왜 울음이 곧 터지려는 얼굴을 하고 있어? 인섭 씨,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 토요일 명동성당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우리 헤어졌죠?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뜸을 들이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그곳 피로연 뷔페 식당에서 핸드백을 도난당했어요. 약혼 반지와 시계가 들어있는. 드디어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수건을 눈에 대고 눈물을 훔쳤다. 인섭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더니 상황 파악을 끝낸 듯 말했다. 그 눈물 흘리는 모습에 내 마음이 아파오네. 그런데 여자의 미태가 그런 데서도 나는가? 성혜 씨가 새삼 더 예뻐 보여. 아무도 없다면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 그는 성혜의 손을 쥐어준다. 그의 큰 손 안에서 그녀의 작은 손이 창백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슬픔이 격해지면서 그녀의 어깨가 들썩인다. 걱정하지 마. 우리 똑같은 걸로 다시 사러 갑시다. 마음이 아프지만 깨끗이 잊어버려. 액땜한셈 칩시다. 인섭 씨 고마워요. 인섭 씨는 언제나 내게 너그러워요. 그럼 우리 일어나 다시 쇼핑하러 갈까?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요. 이번 기회에 바꿔도 되니까. 지난번 가게 말고 다른 데 가요. 더 좋은 데가 있어? 좋아. 봐둔 데 있으면 그리로 갑시다. 바로 그때 김성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성혜 씨죠? 남대문 경찰서 김경사입니다. 물건을 찾았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고요? 제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요. 지금 함께 가겠습니다. 김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물건을 찾았다고? 이런 고마울 때가. 대한민국 경찰 만세! 인섭의 말을 뒤로 하고 성혜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약혼 선물 찾았대요. 가지러 오래요. 엄마의 말소리가 전파를 타고 왔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윤자라는 노인은 70평생을 소매치기를 하며 살아온 전문 소매치기범이죠. 하지만 그는 소매치기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에겐 소매치기라는 일이 자신 속의 빈 공백을 채워주는 일종의 충전제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살아갈 방도가 딱히 없는 그에겐 그것은 또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남의 눈물 나게 하는 일이니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 끝낼 수 없으니 감방에 오래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길 바라죠. 왜냐하면 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약혼 날짜를 일주일 앞둔 아가씨의 약혼 예물을 훔치게 되었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는 김경사의 설득에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소매치기 할머니라는 제목만 보고서 제가 코믹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읽어보니 코믹하다기보다는 뭔가 애처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군요. 평생 소매치기 하면서 남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뻔하다가 한 번의 선행으로 구원의 빛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마지막 암시는 제게 조금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겠죠? 저는 한편의 베스트셀러 극장 같은 단막극 드라마를 본 기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현용 작가의 소매치기 할머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